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5주일이죠.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성지주일 그리고 성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 시간 걸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순 첫 주간은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유혹을 이겨낼 것을 주님께서 주셨고 사순 두 번째 주간은요. 물을 마셔도 목말랐던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 여인에게 이제는 새로운 영적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또 사순 3주일에서는 소경, 태생소경이 점점 육의 눈으로 떠지고 그리고 영의 눈으로 떠지는 이러한 영적 시선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당신께서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극치에 달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삶의 근본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오늘도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라자로가 나오죠. 또 군중도 나오죠. 라자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온누이 사이고요. 라자로가 아팠는데 예수님이 굶뚝에 즉각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라자로는 죽습니다. 여기서 오는 대화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여동생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마르다와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머물지 않고 유다로 가면서 라자로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안 가냐? 어디로 가시렵니까? 하자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워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라자로는 죽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될 터인데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까지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다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하는 대화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이론으로만 교리를만 듣는 거예요.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교리가 아니라 그런 논리가 아니라 죽을 때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동생 마리아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가서 똑같이 마르다랑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발치 앉아서 주님 말씀 들었던 여인이고 마르다는 늘 행동 중심으로 갔던 어깨 넘어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안에서 부활은 전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가고 활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자기 고백은 인정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느냐가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라자르를 부활시킵니다. 부활이란 말은 이제 적절한 표현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소생시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마르다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울고 유대인들도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받쳐가지고 마음이 복받쳐서 산란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어요. 그들 연민의 마음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북받치면서 예수께서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입구에 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사흘 돼서 냄새도 납니다. 마르다가 말했어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서는 전부 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고 또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을 볼 수 없었던 그 태생소견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으로 돌을 치웠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고요.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알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심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요. 믿으면 알게 되고요. 믿지 않고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되고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이 알미고 알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죽었던 라자로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은 많은 사람이 그 유다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오늘 복음은요. 사순 2번 1, 2, 3, 4, 5주간의 결론입니다. 유혹과 유혹에 대비해서는 사랑과 말씀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경, 태장소경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으로 오늘도 라자로에 대한 이 소생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믿지 않는 존재죠. 사마리아 여인도 믿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영원히 살 수 있고요. 태생소경도 믿음으로써 영적인 시야가 열렸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믿음의 선물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주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또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소생하는 라자로가 부활로 나간 그런 표징이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죠. 부활은 라자로처럼 죽었다가 살던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턴이 아니에요. 부활은 유턴이 아니에요. 부활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진으로, 인생의 직진으로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유턴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유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롭게 거듭나는 삶, 새로워지는 삶으로 부활을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사순시기 때 믿지 않았던 유혹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태생소경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름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